안녕하세요. WD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들은요, 이제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거나, 또는 뭡니까? 켤레근, 켤레, 무리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문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쵸? 개념학의 문제 7번 보세요. 7번은.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 이퀄 제로에, 이거에, 한 근이 x는 6이고, 또는 한 근은요 x 이퀄 뭐야 b래요 b 그쵸? 이때 상수 ab 값 구해서 더해봐라 그런 거야 그치? 봐. 자 이걸 풀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방정식 자체에 뭐가 미정계수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원활하게 풀 수는 없는 상태인데. 땡큐. 뭘 줬어요? 근 중에서 한 근을 줬어. 얘는 안 줬지만 한 근을 줬잖아 그쵸? 그러니까 끝났잖아. 왜? 가장 기본적인 상식. 2차 방정식의 근은요, 2차 방정식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다? 대입하세요. XR에 이렇게 대입해주면 무조건 얘는요, 이퀄 0,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솔브하기를. 자, X 이퀄 6이 한 근인 걸 아니까, X 대신 집어넣어주면 66에 36,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이 얼마야? 이게 0이 된다. 이게 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구한 거니까 거꾸로 그 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야겠죠. 그렇죠? 이해갔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따라서 미지수 하나씩 하나 a값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 6a는요 얼마입니까? 30이고요. 따라서 a는 얼마다? 5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a가 5니까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끝났네요.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그렇죠? 6,1은 6 큰 쪽이 마이너스. 따라서 이거를요 인수분해 해주면 좌변 인수분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얼마 1은 0. 그리고 이런 인수가 있다는 건 당연히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이기도 하고 나머지 한 근이 뭡니까?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얘가 0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따라 b는 얼마야? b가 마이너스 1 되어야겠어요. 그렇죠?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a, b를 한번 더해보래. 더하면 얼마다? 더하면 4가 정답. 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감명하죠? 감명하죠? 와, 2차 방정식만 그런 게 아니야. 앞으로 모든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다. 그 근을 원래 있던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쵸? 넘어갑니다. 8번. 8번은 다음 같아요. 8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이거의 2차 근일 때 상수 k값 구하래. 갈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이 있는데 이거의 두 근의 합이 누구의 근이래?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kx 마이너스 4는 0. 이거의 근이래. 이거의 합이 이거의 근이래. 아 그렇구나. 이거 합이 근이래. 그때 뭘 구하라고요? k값 구하라.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껌 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자, 이 문제는요 솔브하기를요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그래. 그냥 말 그대로 이거의 두 근의 합 구할까요? 이거의 두 근을 세우며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v.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에서요 마이너스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4니까 얼마야? 아, 4죠. 그쵸? 따라서 두 근의 합은 항상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근을 구해서 구하면 절대 안 되죠. 그쵸? 하지 말고 두 근의 합은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4가 되겠다. 그쵸? 좋아. 두 근의 합이 4인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요 요 4라고 하는 두 근의 합이 요 방정식의 근이래. 알겠냐? 4가 x 이퀄 4가 이 방정식의 근이래. 끝났잖아. 왜? 방정식의 근이니까 x 대신에 살롱 대입해주면 그러면 무조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지수 k 하나 식 하나 k값 당연히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렇죠? 갈까요? 4 넣어주면 16이죠? 3 플러스 얼마? 4k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따라 결론 4k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12 넘기면 마이너스 12. K는 얼마?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K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K값도 물론 구할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는 안 물었지만 K값이 이렇게 형성되면 이제는 당연히 2차식을 알게 됐으니까 이 2차 방정식 풀 수도 있잖아. 4, 1은 4, 엑마 4, 엑불 1, 이퀄 제로 인수분해 돼서요. X는 4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따라서 이 방정식의 나머지 한 근도 x 이퀄마다 마이너스 2 근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1달러. 그쵸? 그래요. 그래서 아 방정식 근을 알면 대입하면 성립하고 그러한 참인 식이 하나가 성립된다는 걸 잊지 말라. 이런 얘기죠. 9번 갑시다. 9번. 9번은 다음 같아요. 9번.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x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5 이퀄 얼마 제로가 있는데 이거의 한 근이 x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2루트 1이래요. 이때 유리수 k값 그랬어요. 그쵸? k값. 자, 주어진 문제에서 유리수의 동그라미 쳐라. 유리수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혈렉은 이론을 알면은요 상당히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왜냐면 k가 유리수래. 그럼 봐봐, x제곱의 개수 1은 유리수죠. x1차의 개수 2도 유리수야. k가 유리수라면 유리수 빼기 5 여전히 유리수입니다. 그렇죠? 무슨 방정식이야? 유리계수. 계수가 다 유리수인 유리계수 방정식이. 알겠어요? 유리계수 2차 방정식. 네,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인데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이렇게 무리근이 나온 거지. 그치? 그래요? 그럼 땡큐.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2루트의 무리수 부의 부호가 반대인 요 켤레 무리수 요 놈도 요거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쵸? 왜 그래? 근의 공식 때문에 그래. 근의 공식 때문에 지금 요걸 근의 공식을 딱 써봤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를 써봤더니 어떻게 돼요? 한 근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2루트 2가 한 근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래요? 유리계수니까 다 약분됐겠고 요 앞에 항상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블라블라인데 루트 앞에 이 무리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무리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뿔마 마이너스 요놈도 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야. 이게 근이면 이것도 근이라는 얘기지. 근 켤레 무리수가 근이다. 끝났어요. 그렇죠?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근이 이게 두 근인 거죠. 두 근의 합 두 개를 더해봐. 따라 이거를 쓰면 선생님 알파 베타 두 근이라고 하면은요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은요 더해주면 상상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렇죠? 그죠? 두 근 더해주면 마이너스 2. 실제로도 근과 계수 관계를 보더라도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요 마이너스 1분의 2에서 마이너스 2 맞잖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두 근의 곱은요 이제 봐. 앞에 것 같고 뒤에 것 같고 부호 반대니까 앞에 것 제곱 얼마? 1 마이너스 뒤에 것 제곱은요 4, 2, 8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7이 두 근의 곱이 돼야 돼. 이해 갔죠? 자,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상수항 이거야. a분의 c 1분의 케마오. 케마오가 바로 두 근의 곱입니다. 그 곱이 마이너스 7이 돼야 돼. 결론 k는 얼마다? 예,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쓴 정도 몇 번? 3번. 자, 이 문제를요 켤레 무리수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으면요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좋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 다음에 혈렉은 이론을 알고 있다면 근의 공식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유리수 K란 말에 유리계수 방정식인 게 확인이 됐고 한 근이 무리근이야. 그럼 이거에 혈렉 무리수가 근이 될 수밖에 없다. 두 근을 알고 있다면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간단하게 떨어지니까 두 근의 합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K값 쉽게 구하자. 좀 프로스럽죠. 그렇죠? 자, 이걸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나 이렇게 풀었는데요 아까 선생님 알려줬잖아요 V쌤이요 한근 x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샬롱샬롱 대입해서 k값 구했는데요 예, 그래도 정답은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여기다 샬롱샬롱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왜 근이니까 제곱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 해서요 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해주면 9 되겠어요. 그렇죠? 다음에 마이너스 두 배 앞뒤 거 4루트 2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2루트 2 다음에 오니까 플러스 k 다음에 오니까 마이너스 5는요 제로해서요 제로해서 안 나와 이거 앞에 것 제곱 다음에 뒤에 것 제곱이요 4, 8 9죠 마이너스 두 배 앞뒤 것 4루트 2 그다음에 오니까 여기 2x네요 2 빠졌네요 2x니까 쏘리 2x니까 두 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돼서요 귀찮죠 그렇죠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쏘리 플러스 이거 지워지고요 지워지고 귀찮아 얼마야 마이너스 7 플러스 2 k는 얼마니까 이렇게 나와서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다 알겠어요? 별로다 즉 한 근은 아니까 넣어주면 k값 미치잖아 식 하나 구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봐 잘 들어 유리계수 방정식이야 근데 하나의 무리근 이게 무리수근이잖아 떴으면 나머지 한 근이 이거인 걸 알면은 근과 계수 관계로 좀 더 프로답게 멋있게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웬만하면 알아둬야 할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렇죠? 이게 발달되면 발전되면은 이제 실계수일 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하나의 허근이 나오면요 그의 켤레 복소사 근이다로 확장 발전돼 라는 것까지만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